2021년 9월 20일 월요일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 16번째입니다.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소서. 요나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. Jonah 2:7 When my life was fading away, I remembered the Lord, and my prayer came to you, into your holy temple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닌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.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.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. 때로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기도 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난돌을 깨뜨려 주옵소서.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의와 교만이 내 인생의 걸림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. 기도의 자리에서 인생의 주어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이 고난이 축복을 향한 터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.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상황과 사람을 바꾸기 위한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. 고난에 넘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. 나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.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듯이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눈과 귀가 되게 하옵소서. 그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돌파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